그녀는 1989년 2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으며 배우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벤져스의 완다로 잘 알려져 있지만 2011년 독립영화 마사마시 메이 마릴린이라는 영화로 데뷔했습니다. 이때 올스는 신인 배우였지만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고 각종 영화제에서 12번의 수상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는 뉴욕대학교 TC예술학교를 6년 만에 졸업했으며 미국에서 시트콤 풀하우스로 유명한 올슨 자매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유명했던 올슨 자매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데뷔 전 어린 시절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올슨 자매를 유명하게 했던 시트콤 풀하우스에 단역으로 출연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역배우가 아닌 일반적인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배구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배구 장학생으로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할지 고민할 정도였으며 실제로 가능성이 꽤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공부도 엄청 잘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올슨의 아버지는 그녀가 월가에서 일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고 예술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본격적으로 연기활동과 더불어 유학까지 하게 되면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6년 만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던 그녀는 일찍부터 연기와 보컬, 발레 수업을 했으며 언니들의 작품에 카메오로 종종 출연하곤 했습니다. 이후 대학교 2학년이던 2008년에 연극으로 본격적인 연기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1년 독립영화로 데뷔하게 됩니다. 연기력을 인정받고 꾸준하게 영화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되던 그녀는 한국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올드보이 미국판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한국에서도 점차 인지도가 생기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때 올드보이로 출연했던 조시 브롤리는 훗날 타노스 역할을 맡게 되면서 타노스와 스칼렛 위치의 만남이라는 부제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 타노스와 완다의 배드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벤져스가 뜨고 나서 올드보이가 또다시 주목받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2014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완다 역할로 특별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마블과의 인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는 쿠키 영상에 잠깐 출연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마블에서 스칼렛 위치에 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출연은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었고 2022년까지 총 5편의 마블 영화에 출연했으며 최근에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2018년에 마블이 엑스맨 판권까지 사들이면서 더욱 비중 있는 캐릭터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된 완다비전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출연했으며 이 작품으로 에미상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MTV에서는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엘리자베스 올슨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녹색 눈으로 유명한데 만화 원작에서 스칼렛 위치의 눈동자 역시 녹색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뉴욕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으며 이는 부동산 개발자인 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일을 하기도 했는데 알바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올슨을 채용한 대표가 말하기로는 직업의식이 겁나 쩔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아직도 올슨의 자리는 남아있다면서 언제든지 배우 때려치면 오라고 합니다. 그녀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 현명한 배우로 유명합니다. 트위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어떠한 큰일이 있을 때 반드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블랙팬서 주연 배우인 채드윅이 세상을 떠났을 때 SNS에 추모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플을 받기도 했으며 이 때문에 더욱 SNS에 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스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시상식 때마다 파격적이고 대담한 패션으로 이슈가 됩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일어난 적도 몇 번 있는데 한 번은 어벤져스 행사 때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은 올슨에게 캡틴 아메리카의 시선이 꽂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단정한 패션으로 참석한 파리 행사장에서 바람 때문에 치마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논란보다는 네티즌들이 초능력으로 바람은 막을 수 없나 보다 라고 놀리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시상식 때마다 배우들의 드레스가 경쟁처럼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역시 원조는 헐리우드입니다. 심지어 헐리우드 스타들은 시상식에 입을 드레스에 수억 원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올슨 역시 매번 시상식이나 행사 때마다 파격적인 드레스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행사를 가는 차 안에서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사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겁나 마음에 들어서 울었던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현재 닥터 스트레인지가 개봉하면서 또다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텍사스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5월달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마블뿐 아니라 다양한 작품에서 많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